1에서 443까지. 아, 그러면 77이셨어요? 네, 제가 대학 1학년 때까지 76kg. 아니, 그러니까 H.O.T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을 때. 네, 그때 전 75kg였어요. 아, 그래서 기억을 못 하셨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집에 초대 안 한 거예요. 에이, 77이어서 아사였으면 내가 그냥 아사였으면 내가 만두 부트풀이 팬이 거기가 갔다 나잖아요. 아이, 참 사랑해요. 전 팬이랑 이상하네요. 어, 이특 씨가 사진을 준비했네요. 옛날 사진. 그 당시 77 때의 모습이에요. 처음 어허! 오. 아, 얼굴에 무대표 못 알아. 아, 얼굴에 무대표 못 알아보잖아요. 어, 왜요? 아니, 저렇게 생기신 분이 많아요, 저희 팬들. 되게 많아요. 정말 신선해요? 오. 달라, 달라. 야, 진짜 달라다. 그냥 언니 같아요. 오, 요 패션이 SES 패션인가요? 네, 맞아요. 유진 씨, 유진 씨. 저렇게 77 사이즈에서 44 사이즈까지 빼는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저 몸무게 때 운이 네. 되게 좋게 연극영화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예인이 되기 전에 저는 외모로 승부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미팅이 들어오는데 저는 미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죠. 친구들 만나러 나가도 과가 무슨 과냐. 그래서 네. 연극영화과라 그러면 아래 위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마치 네가 왜? 라는 식으로 네, 어떻게 연극영화과를 들어갔지? 라는 식으로 연출 전공이에요 이렇게 네.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다른 교양 수업에 들어가면 남학생들이 이제 쪽지도 많이 주고 음료수도 주고 레포트도 대신 써주는데 전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라고 그때 처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또 75kg였는데도 또 운이 좋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항상 남자친구한테 나 살 좀 빼야 되나? 라고 물어보면 남자친구 아니야 네가 통통한 게 너무 귀여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 남자친구가 근데 이제 어쩌다가 술자리였는데 제가 이제 주사가 잠이 드는 거라 자고 있었는데 잠깐 깼는데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시 자는 척을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 친구들이 야, 네 여자친구 살 좀 빼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었어요? 네, 저는 네, 남자친구의 대답이 아니야, 내 여자친구 살 안 빼도 귀여워 항상 그렇지, 그런 그렇죠.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눈을 감고 들었는데도 느껴질 정도로 너무 큰 한숨소리와 함께 아이고 그러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울컥했는데 그래도 참고 듣고 있는데 네, 그 뒤에 말이 그러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이렇게 뚱뚱하면 여자로 안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질문해 남자친구가 한참 망설이더니 아 그냥 동생 같지 이렇게 남자친구인데 그냥 동생 네. 같지 그때 아 내가 살을 빼야겠다라고 그래서 얼마 동안에 얼마나 뺐어요? 한 달 반 동안 한 끼도 안 먹었어. 물만 먹고? 물만 먹고 누워만 있었어. 아이고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그거 안 돼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요. 절대 안 됩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물만 마시고 진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양배추 한 장 먹으면서 버텼어요. 40일 넘게요? 네네. 그러니까 살은 쭉쭉 빠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몇 킬로그램 감량했어요? 46kg까지 빠졌어요. 아이고, 75kg에서? 와, 19kg. 30kg 뺐네요? 네, 거의 그 정도. 스타킹감이 하루 만에 1kg 넘게 뺀 거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30kg가 빠져요? 아니 근데 그렇게 빼면 주변에서 좀 많이 반응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을 쫙 빼고 학교에 갔는데 아 신술 전신 성형했다라는 소문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고요. 선배 남자 선배들이 밥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또 티라고. 에이 나쁜 사람들. 다 똑같아. 그러면 그 한 달 반 동안 남자친구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럼 그렇게 딱 나타났을 때 남자친구의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오빠 내가 살 빼니까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아 난 네가 통통할 때도 귀여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나쁜 사람. 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제 핸드폰에 다른 남자가 전화를 하면 그 전에는 아 그냥 친구겠지 뭐 이거였는데 네. 그 이후에는 아 관리 들어가죠. 네. 야 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이 시간에 전화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만났어요? 살 뺀 이후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사실 살을 뺐는데 살 빼고 나니까 그래도 좋아서 한 2년은 더 만났어요. 착해요, 착해. 근데 너무 좋아하죠. 네. 안 먹고 다이어트하는 거는 요요현상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현상도 되게 금방 오고 체질이 바뀌어서 조금만